보통은 국감을 앞두고는 이런 민감한 사건을 절대 처리하지 않던 것이 검찰의 관행입니다. 일부러 국감 끝나고 조용히 처리하지 그렇습니다. 하루 전에 전쟁하듯이 전쟁 선포하듯이 이런 결정은 안 오는데 우리 이창수 검사장님 과거에 훌륭했고 또 법무부 근무 경험도 많잖아요. 국회 로간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행동을 나는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결국은 법무부와 대통령실과 상의를 해서 날짜까지 다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예. 이런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예, 자. 국감 전에 처리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 많은 허언 날, 그 네. 많은 날 두고 굳이 어디입니까? 보궐선거는 끝나야 했고 국감 하루 전이고 그 날이 어제였던 것인가요? 뭐 그 사이에도 할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어제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날 처리를 네, 해야 했던 네, 네. 그 날짜를 누가 점지를 해줬습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신기하게 잘 골랐군요. 자, 제가 통상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선거 날은 우리 잘 나가는 우리 검찰 간부들 인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 특수검사들 여기를 이제 보통 정치검사들이라고 좀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정치검사들의 행태 비난의 정도가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는 탈탈 떤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앞두고는 그 앞에서는 덜덜 떤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세 가지 사례에 다 해당하는 것이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성남지청장 때 정자동 사건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성남시청 공무원들 부를 때 수사관들이 나가서 출입기록도 안 남기고 그리고 비밀리에 데리고 들어가서 차벽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수사 과정, 소환 과정도 비밀리 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그런 것은 제가 제보를 받아서 공무원 쪽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요즘에 그러면 지청장이 모르게 왜 밑에서 그런 일까지 했을까요? 아, 요즘에 그렇게 수사할 수가 그게 없습니다. 지금 성남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또 착수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4년째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가족 전주지검장 있으면서 그 사건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수사를 다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앞에는 그 두 가지는 탈탈 터는 수사의 전형이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까지 명품백 사건은 전임 검찰총장 모르게 불러서 조사를 패싱하는 조사까지 했고 그 이제는 수사지휘권이 국감을 앞두고서 이렇게 한동훈 죄송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의문을 품는 무혐의 결정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검찰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창수 검사장이 거기에 끼치는 공적이 매우 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선의 검사들, 후배들, 수사관들, 실무관들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우려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못했던 이유는 뭐 대통령에 대한 의뢰가 낍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제가 수사팀과 계속 회의를 한 아까 결과 아까 내가 보여줬던 화면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 지금 보여주신 거는 그 실한 저게 알았다는 증거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걸 무시를 해요? 저 부분은 증거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지금 신한 어떻게 투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 판단법만 그렇게 다릅니까? 아니요. 신한투자증권의 저 직원의 녹취는 저 부분은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투자한 부분입니다. 아니 저 카톡까지 있잖아요. 지금 기소된 부분은 말씀 나오는 저렇게 그러니까 논의를 했던 사안인데 저거는 증권 지점장 저것을 어떻게 모르는 관계일 수가 있다고 주장하냐 이 말이죠. 증권 지점장하고 상의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선의 후배들 조직을 그렇게 공경에 취하고서도 계속 공직에 남아있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하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이 사건을 결국은 법리,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네.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공개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무자파란 말 알죠?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단 말이죠. 그러면은 혼자 묻혀도 될 일인데 같이 순장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 죄 없는 후배들을 끌고 와서
레드팀 만들어서 토론에 참여시켜가지고 같은 죄인을 만듭니까? 나중에 저 참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후배들은? 제가 책임을 나누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같이 순장당하게 생겼는데 그 말을 해요?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한테 은혜를 갖기 위해서 검찰 조직과 여러 후배들을 잡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중앙지검장 가놓고도 은혜를 안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